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따스한 감성부터 다이나믹한 사운드까지 다채로운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룹 노리플라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네, 노리플라이의 두 분 권순관, 네, 정욱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분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리플라이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정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리플라이에서 건반과 노래하고 있는 권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소개부터 틀린 네, DJ 정혁입니다. 네, 방금 좀 야유가 들렸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사실 노리플라이 순관 씨는 제가 예전에 엠본부에서 진행할 때랑 네. 또 이렇게 뵀었는데 그때 이후에는 거의 근 한 10년 만이고 페스티벌 때 이제 네네. 같이 겹쳐서 근데 욱재 씨는 또 오늘 처음 뵙고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괜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더 반갑고 네, 아, 네 선배님 정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고요. 네. 선배님 너무 그대로신 것 같아서 아 제가 사실 조금 전에 먼저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순관 씨한테 너무 똑같다고 예전에 지금 네 덕담을 주고받았네요 지금 네. 네. 자 어떻게 LP 카페 분위기랑 네 노리플라이 감성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 이렇게 섭외를 드렸는데 어떻게 분위기 좀 괜찮은가요? 아, 여러분들 말고요. 우리 두 분. 아까 뒤에서 이렇게 선배님 진행하시는 거 봤는데 네. 이렇게 LP들이 딱 뒤에 진열돼 있으니까 뭔가 진짜 바에 온 것 같고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편안하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진짜 가깝죠? 네, 너무 가까워요. 네.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론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뭐 무대와 객석 그 사이에서도 뭐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아주 가까이 계신 객석분들이 방청객분들이 있으니까 네. 좀 어떻게 더 긴장이 되나요? 어때요? 예전에 김창완 선배님이 하시는 라디오에서 여기 네. 이렇게 객석분들 같이 함께 했었는데 네. 그때 기억도 나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남아서 네. 네, 오늘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방청객분들 이렇게 저희가 그 공지를 올리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대부분 노리플라이 분들 두 분을 보시려고 오신 분들인데 원래 이렇게 그 팬들하고 이렇게 아티스트랑 뮤지션이랑 사실 좀 닮잖아요. 네. 평소에 보시던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좀? 좀 그래요. 네, 좀 그렇죠. 좀 이렇게 대면하고 약간 서먹서먹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분위기. 진짜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저희 공연 오시는 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그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긴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그때 좀 풀어지는구나. 네, 그때나 좀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네. 그럼 또 다음 그렇게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또 이제 헤어져야 되고 네. 또 서먹하게 또 만났다가 오늘도 그럼 거의 방송 말미쯤에 네. 끝날 때쯤에 조금 분위기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좀 미리 네.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뭐 게임이라도 해야 되나? 자, 우리 노리플라이 두 분께 메시지가 많이 도착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9244님께서 순관님 도서관 첫사랑 오빠 느낌이에요.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도서관을 안 가네요. 참치로 도서관을 잘 안 다녀서 제가. 도서관 막상 잘 안 다녔어요? 네. 아 근데 왠지 진짜 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죠? 4220님은 욱재님 너무 오랜만이라 더 반가워요. 두 분은 오랜만이 아니시죠? 하셨는데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게. 네. 한 달에 한 번, 1회 정도. 네. 작업할 때. 한 달에 1회 정도. 맞아요. 네. 작업할 때 오가면서 네. 이렇게 방송에 있을 때 네. 오고. 네, 두 분 방송에 있을 때 보고 네. 오늘은 얼마 만에 며칠 만에 본 거예요? 일주일 만인가? 네. 일주일 만에? 네. 네. 제가 지방에 자주 있어가지고 네. 자주 이렇게 지방을 가시는구나. 네, 왔다 갔다. 맨날 어디를 돌아다녀요. 여행 다니고 혼자. 네. 이따가 한번 안 그래도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다. 두 분은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순간 씨는 좀 집돌이 스타일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여행을 가려면 좀 이렇게 길을 모아서 가야 되는 편이고, 예, 뭐 훌쩍 떠나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가면은 이제 즉흥적으로 막 그냥 막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움직일 수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아 가야지 가야지 생각은 하는데 딱 뭔가 스타트는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그럼 반면에 욱지 씨는 네. 막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진 않고요. 제가 그 이중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지방이랑 또 수도권에. 그래서 한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네. 스파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스파이 중. 반반씩이라는 거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기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갖고 와서 작업도 하기도. 아 거기에 뭐 작업실이 있으신가요? 작업실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작업실이 있는 공간은 이제 경기도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손유경 씨가 그 팬들이 아이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노리플라이도 내향형인가요? 내향형이지만 음악은 잘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하셨는데 네. 뭐 그거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두 분은 MBTI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먼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INFP라고 알고 있어요. INFP? 네, INFP요. 네. 저도 같은 걸로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두 분 똑같아요. 네. 근데 원래는 성격이 욱재 씨는 전혀 달랐거든요. 제가 E였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I도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좀 학습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일에 따라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약간 감염된 것 같은 느낌. 감염된 것 같은. 전염됐다고. 전염. 감염. 주사 맞으세요. 네. 감염에는 주사 안 맞았어. 백신을 맞아야 돼. 근데 저도 사실은 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제 아이의 성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저는 ENFP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서 일하면서 조금 학습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6131님은 네. 노리플라이 내 가수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캬, 내 가수 와, 굉장히 친밀한데요. 네. 아, 살갑다. 혹시 올해 공연 계획은 없으신가요? 얼른 말해주세요. 아기를 친정엄마한테 맡겨야 돼요. 중요하죠. 네. 언제나 좋은 노래 고마워요. 항상 위로받고 용기 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이제 팬들이 같이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맞아요. 그 저희는 올해 새롭게 그냥 미니 앨범 정도를 이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게 올해 나올 것 같고 미니 앨범이 네 나오면은 공연을 할 거겠죠? 네. 급하게 잡아야겠죠. 네. 아. 저희는 네 너무 급하게 말고 네 저 친정 엄마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네. 한 달 전에 공지하면 될까요? 한 달 전이면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친정 엄마니까 네, 친정 어머니께 맡겨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시면 오케이, 타이밍 거기에 맞춰서 네 공연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다 얘기하는 6개월 전에 막 선약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뭐 미니 앨범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아마 당연히 앨범이 나오면 공연 얘기가 있겠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886님께서는 노리플라이 제 고막 영양제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엉엉 울어요. 네. 자 이제 우실 타이밍이 제대로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오늘 라디오 버스킹이니까 네, 이분들에게 또 라이브를 네, 정해봐야겠죠. 첫 라이브는 첫 곡은 어떤 곡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콤마라는 EP에 있었던 바라만 봐도 좋은데 네. 라는 좀 달달한 분위기의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브 스튜디오니까요.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뭐 노리플라이는 2006년에 유재하 음악경연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셔서 벌써 17년 차 그룹입니다. 네, 야 독보적인 감성, 음악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노리플라이. 저도 참 팬으로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기분 좋은데요. 자, 이 노래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라만 봐도 좋은데 우리. 이의 그 이의 느낌 아이가 아니라 이의 느낌으로 큰 박수로 함성과 함께 노리플라이의 이거 이 감성인데요. 네. 바라만 봐도 좋은데 네. 청해 듣겠습니다. 1, 2, 3, 4
묘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설레는 여름 어딘가 멈춰 있어 조용한 바람만 휘 젖은 하늘 머물다 가고 망설임은 그 자리에 이렇게 나 무심한 표정을 짓지만 사실은 나 들떠 있는 맘을 숨기고 있어 그대가 내 옆에 가는 눈을 띄고 그대의 머릿결 나를 스쳐가고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 그대로 가득해 걸음이 좋아 발자국은 선명해지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 이렇게 나 무심한 표정을 짓지만 그대가 내 옆에 가는 눈을 뜨고 그대의 머릿결 나를 스쳐가고 이대로 바람은 봐도 좋은데 내게 닿아있고 나를 나 목소리 나를 스쳐가고 이대로 바람을 봐도 좋은데 이대로 그냥 좋은데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로리플라이의 바라만 봐도 좋은데 들으셨습니다. 네, 라이브로 네, 라이브 라디오 버스킹의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4782님께서 두 분 무대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 하셨는데 혹시 4782님은 여기 계신 분은 아닌가요? 네, 아닌 걸로. 네. 있어도 없는 척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따라 하시는 거는 네. 민망합니다. 그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다 아시는데 누가 봐도 눈빛은 정말 막 너무 애정하는 눈빛이 가득한데 차마 따라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대로 그냥 아, 바람만 봐도 좋은데 뭘 따라해. 그래서 제가 따라했잖아요. 네. 정말요. 와. 오구세미님은 노리플라이 독서실인데 집에 갈 수가 없다 듣고 가야겠어요. 네 하셨습니다. 네 조금만 네 이따가 네 조금만 이따가 하시죠. 예, 기왕 독서실 가셨으니까. 4312님께서는 아까 욱재님 작업실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영상으로 구경했는데 엄청 좋던데요 하셨는데 네 저도 뭐
급하게 두 분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저도 뭐 한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뭐 숲세권이던데요, 어쨌든. 아, 네, 맞아요. 제가 네. 수원에 있는데 바로 앞에 호수가 있고 산이 네. 있고 야.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런 그 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맞아요. 좀 일부러 찾으신 거죠? 네, 제가 밖에 이제 초록이나 이런 하늘이 안 보이면 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굉장히 조성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작업실이 웬만한 작업실은 그렇죠. 녹음실이죠. 뭐 지하에 있거나 네. 그런 창밖의 풍경을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좀 있는 작업실들에 해당하는 건데 네.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아지트처럼 뭐 쓰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아직 미혼이어가지고 네네. 기혼자들이 이제 주말에 쳐들어오고 온. 기혼자. 네. 그거 뭐죠? 왜 그러는 거죠? 모르겠어요. 안식처가 되나 봐요. 혼자 사는. 곳을 찾아서 이제. 네. 재밌는 것들도 많고 제 작업실에. 아, 핑계 대고 오는구나.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욱재가 자꾸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친구 이제 그 아내분들이랑 네. 제 공공의 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잘하셔야 되는데. 순간 씨도 그러면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근데 제 작업실이 있어서 저는 피할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작업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 와요. 순간 씨는 어떻게 작업실의 어떤 그런 뭐 특징이랄까 뭐 뷰가 어떤 뭐 습세권인지 아니면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도 그 산책하는 두 분이 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양재천 주변에 바로 걸어가서 양재천 걸을 수 있는 길 인근에다가 이렇게 얻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볕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걸 좋아해서 홍문을 꼭 만들더라고요 작업실. 홍문을 좀 크게 만들. 아니 뭐 다들 볕이 들어오면 좋죠. 근데 네. 이제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 월세도 어렵고. 네. 네. 방음 하시면 딱 그 유리창 한 장마다 또 엄청난 가격이니까.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 두 분 돈 얼마나 버신 거예요? 각자 네 각자의 그 볕이 들어오는 작업실을 뽐내면서. 구고이님은 학창시절 친구와 늘 노리플라이 노래를 들으며 청승 떨곤 했는데 네. 10년이 넘게 지났다는 게 믿기질 않네요. 우리 오빠들 하나도 안 늙었네요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늙었다고. 얼마요? 늦진 않은 것 같고요. 진짜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하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 있는 노래들은 사실 진짜 잘하지 않은 웬만하면 청승 떨게 느껴지긴 해요. 그죠? 자 지난달에 싱글을 하나씩 내셨어요. 네. 뭐 좀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랑데뷰라는 싱글을 정말 오랜만에 거의 6년 만이었나? 5년 만이었나? 네. 그 정도 만에 이제 랑데뷰라는 곡을 발매했었고요. 네. 그리고 2달 전? 네. 2달 전에 이제 곁에 있을게 피처링 예빗이랑 네. 노래를 냈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은 개인 음악 활동을 해오셨지만 사실 6년 동안 진짜 노리플라이 소식이 없었어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솔로 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이제 솔로 2집이 나왔었고요. 2020년에 그리고서 이제 뭐 정국재군 이제 공부하고 뭐 같이 뭉쳐서 네. 음악을 계속 만들었는데 네.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데모 서로 막 주고받고 이 곁에스키의 노래도 한 2년 전에 만들어놨던 맞아요. 네네. 근데 계속 제가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막 73번 정도 편곡이 바뀌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네. 욕심이 많으신 열정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두 분의 하모니니까 더 좀 신중을 기한 건가요? 일단 곁에스케라는 노래 자체가 좀 가볍거든요. 근데 제가 솔로 앨범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무거워진 감이 있었어요. 음악적으로나 뭐 네. 마음이나 뭐 어떤 철학을 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아서 네. 굉장히 무거워졌었는데 노리플라이는 좀 가볍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가벼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떤 의미, 큰 의미, 뭐 철학 이런 걸 담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예쁘고 반짝반짝한 노래를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기까지 좀 네.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죠.
6년이면 조금 좀 많이 오래 걸리죠. 편곡도 뭐 진짜 그렇게 많이 바꿨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 첫 만남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 싶은데 두 분이 원래 동네 친구였어요. 네 맞아요. 저희 형님의 친동생이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네. 때 3학년 때. 그래서 같이 막 농구도 하고 한 동네에 살면서 네, 같이 음악하는 형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됐죠. 네, 10살 때 제가 10살 때니까 30년 됐네요. 와. 네. 아니 그럼 음악은 언제부터 이렇게 탁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정옥재 군이 그 동네에서 조금 유명한 기타를 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잘한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뭔가 애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노래 한번 듣고 아, 이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음원 네. 예비 씨 저희 또 고정 게스트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반가운 놀이플라이의 곁에 있을게 듣고 와서 뒷이야기는 네. 예사롭지 않은 뒷이야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놀이플라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자, 네. 그래서요? 네. 별 얘기 없는 사실. 이 얘기가 없네요. 없이. 네. 아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요? 별 얘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학교 뭐 아, 네.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밴드도 네. 하고 그리고 야. 실용음악과를 서로 다른 곳에 가게 되면서 제가 기타 부탁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렇게 뭐 음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듣는 것도 그렇고 뭐 취향도 좀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어떻게 뭐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와 너도 이런 거 좋아해? 뭐 약간 이러면서 항상 교집합이 있었어요. 아.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 아 이거 들으면서 이거 죽이지 않냐 막 그쵸. 얘기하고 네. 그때 제 작업실에 이제 형이 자주 놀러 와서 네. 작업도 하고 네. 네. 뭐가 죽였어요 그때? 그때 저희는 드림 시어터를 좋아했어요. 아 드림 시어터? 락 음악을 네. 듣는 형이 진짜 쉬즈건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아, 역시. 네. 아 근데 진짜 많은 저도 그렇고 되게 하드락부터 시작한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아, 라디오헤드 뭐 이런 거. 아 라디오헤드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아 네. 뭔가 어울린다. 네. 네. 2000번 네 2000님께서 여자 보컬들이 함께한 노래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전에 한효주 배우랑 같이 한 노래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여자분들과 피처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하고 네. 하셨었죠. 네. 한효주 씨랑 돈춘노랑 노래를 같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정은채 씨 같은 경우에는 정은채 씨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연소민 씨도 같이 연소민 씨도 참여를 네, 해주셨고 그걸 다 이제 그 개런티를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돈은 진짜 많으시니까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섭외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안 받으셨던 걸로 거의 그냥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또 그런 인연은 됐어요? 그거는... 한효주 씨랑 같이 노래하게 된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아 예, 저희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그랜드 미트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에 페스티벌 레이디로 이제 한효주 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죠. 그때 이런 노래가 잘 어울리는데 페스티벌 송으로 함께 같이 하면 어떨까. 맞아요.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예 성사가 됐었던 작업이었어요. 아, 뭔가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아 너무너무 재밌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을 거. 맞아. 맞아. 네.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재밌을 거. 생각만 해도 재밌어. 너무 재밌고 막.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괜히, 해도 괜히 행복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자. 자, 그러면 또 같이 작업하고 싶은 굳이 꼽아서 배우가 있다면. 뮤지션들은 뭐 그냥 뭐 뮤지션이니까 우린. 근데 배우들이랑도 뭐 어떤 인연이 있었으니까 난 이 배우랑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요즘에는 저 이경영 씨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이경영 씨.
같이 한번 작업해보면 어떨까 싶어. 어떤 작업물이 나올까요? 약간 드림 시어터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까요, 그분을? 두 분은 혹시 뭐 이렇게 그 성대모사 같은 거 혹시 이경현 씨? 형이 쉬수건을 아니에요. 그거는 방송용이 아니라서. 방송용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또 지켜드려야죠. 네. 6111님께서는 고딩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랑 둘이 이어폰 끼고 노리플라이 노래 듣다가 그 친구랑 콘서트도 다 따라 댕기고 이젠 라디오 방청까지 찾아왔네요. 그 고딩이 이제 아줌마들이 됐는데 이렇게 나이 먹어도 열정이 안 식네요. 누군진 안 알려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누구시죠? 어디 계시죠? 이렇게 손만 한번 살짝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안 알려. 안 오셨네. 안 오셨구나. 네. 이렇게 방청객분들 중에 이렇게 치사한 분은 처음입니다. 진짜 안 알려주시네. 야, 약간 뭐 왠지 좀 알 것 같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네. 저도 뭐 아는 체는 안 하겠습니다. 네. 5821님은 아까 페스티벌 얘기하셨었는데 참 열심히 따라다녔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올 가을엔 참여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혹시 진짜 페스티벌 하면 노리플라이인데 뭐 계획 혹시 하고 있으신 페스티벌 없나요? 사실 그 앨범이 네? 먼저라서 앨범을 일단 내야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앨범이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한 7년 정도 더 남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올해 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페스티벌을 오랜만에 섰어요. 네. 근데 가을도 아직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공사가 된다면 네. 이제 미리 친정 어머니께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왠지 페스티벌 하면 노리플라이 너무 잘 어울리고 특히 가을 페스티벌 하면은 너무 맞아요. 그냥 찰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그 전에 앨범을 완성하셔서 네. 성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하승 씨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뭐 초반에 뭐 이제 데뷔 17년 차 그룹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두 분은 혹시 이렇게 세월을 체감하는 순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같은 뮤지션들 이제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예빈님하고 작업할 때도 네. 그런 대표적인 뭐 MG 뮤지션들 맞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완전 대선배들 만나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했었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버릇없게 울었어요. 아니요 그거죠. 이건 아니에요. 여기 좀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냥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유연해요. 유연해요? 유연하고 맞아요. 이렇게 편하고 사람들이 그게 훨씬 더 좋았어요. 저희 우린 진짜 굳어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 때 부럽다. 엎드려 뻗쳐하고 했었죠. 엎드려 뻗쳐하고 우리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다 엎드려 뻗쳐하고 했거든요. 물고 나무 쓰고 막. 네, 물고 나무 써서. 우치 씨가 웃기는 거 좋아하시네요. 네. 3005님은 멜로디가 정말 좋아요. 이 곡 만드실 때 가사를 먼저 쓰셨나요? 아니면 곡을 먼저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먼저냐, 가사가 먼저냐. 네. 이런 거 이제 뭐 뮤지션들도 이제 할 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주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보통은 멜로디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쓰잖아요. 뭐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걸 일본어도 하고 다양합니다. 네. 네. 이건 아무리 들어도 뭐 언어가 뭐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데모로 작업을 하고. 참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죠? 맞아요. 주로 많이 쓰는 네네. 그 워딩 같은 거 있어요, 단어? 항상 있거든요, 가수들이 다 가이드 할 때. 저는 Can't you see가 많이 나와요. 비슷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Can't you see? 뭘 왜 Can't you see야? 뭘? Stay가 많이 나와요. Stay. Stay with you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많이 나와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데모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냥 이걸로 가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 많죠. 저는 이제 Nothing Better가 사실은 네. 가이드로 그냥 나온 게 가사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머지 가사를 이렇게 살을 붙인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나오지만 사실은 괜찮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때로는 정말 안 괜찮아가지고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쓸 수가 아, 누구 들려주기 되게 민망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법도 막 말도 안 되고 이게 발음도 이상하고 이러니까요. 아, 오랜만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웃긴다. 네. 자, 두 분 이렇게 LP 카페에 이렇게 오셨는데 두 분 혹시 LP를 뭐 네. 요즘 되게 어린 친구들도 LP를 모으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 다시금 LP가 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혹시 LP를 모으세요? 저는 좀 모아서 이렇게 놓는 편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 한 3천 장 정도 LP를 보유하고 계세요. 와,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가끔 가서 이렇게 가져와 오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승관 씨가 아버지 LP를 들고 오셨어요? 맞아요. 이건 구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저도 사실 카펜터스입니다. 네, 네. 가지고 오신 게 근데 많은 앨범을 봤지만 이 자켓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한번 이렇게 들고 예. 네. 아버지한테 얘기나 하고 가지고 오셨어요? 아, 아버지요? 네. 근데 그 너무 많아서 뭘 들고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정겹죠. 예. 그러면 오늘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앨범 중에서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지 우리 승관 씨가 좀 잠깐 DJ로 변해서 네, 변신해서 한번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이 앨범은 사실 그냥 쭉 듣는 게 제일 좋고요. 모든 LP가 그렇지만 근데 저는 사실 제목을 안 듣고 이렇게 LP를 듣다 보니까 일단 찍었어요. 네, 적당히 찍어서 Only Yesterday라는 곡을 한번 같이 듣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After long enough of being alone. 네, 라디오 버스킹 저희 LP 카페 노리플라이와 함께한 시간 이제 뭐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아, 이제 조금 아까 보니까 네. 끝나지 않은 노래 할 때는 갑자기 맞아요. 목소리가 다 같이 떼창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지자 네, 이별의 시간. 아, 항상 이런 식이구나 공연할 맞아요. 때. 맞아요. 아,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는 그런 좀 타이밍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항상 공연 때 신나는 곡이 마지막 두 곡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18곡 발라드하고. 네. 그러면은. 다음 공연 때는 좀 빠른 곡을 거의 초반으로 좀 네. 한번 땡겨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미리 좀 친해지는 네. 그것도 좋겠네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셔야겠네요. 그것도 괜찮네요. 아, 그래도 어떤 눈빛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정혁의 LP 카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오랜만에 생방 라디오 생방 하는 거라서 막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빛들 또 담아갑니다. 네. 진짜 소중한 눈빛이라는 맞아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딱 너무 가까이 있긴 하지만 목재 씨는 어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라디오 버스킹이지만 라디오 페스티벌을 네, 함께한 듯한 네,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두 분의 네, 그 앞으로의 시간들을 저도 계속 응원할 거고요. 노리플라이 타루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두 분과도 저도 네, 여러분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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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배 LP 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몇 번을 펼쳐 에러 에러 에러